요즘 일본의 Z세대가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스마트폰의 보급 시기인 1996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을 Z세대라고 분류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의 Z세대에게 단연 인기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손쉽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이동식 기기를 접하며 자라온 이들 세대는 나라의 국경과는 상관없이 다채로운 국가의 문화들을 접하면서 자라왔기에 다른 세대들에 비해 유독 개방적이면서도 타인의 다양성과 개성을 보다 더 존중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일본의 Z세대 역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 현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혐한 정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차별적인 시선 또한 없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는 이내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작년부터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현지의 신문이 2020년 상반기에 조사한 일본 Z세대의 2020년 상반기 트렌드 랭킹의 결과에서는 이들의 한국 따라하기가 큰 유행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실제로 발표된 Z세대 2020년 상반기 먹거리 랭킹의 탑10 중 7가지 음식이 바로 한국에서 전파된 것들이었는데요. C19 사태가 심화되며 국내에서도 유행을 끌었던 달고나 커피가 랭킹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시작해 버블티의 타피오카, 치즈 핫도그, 바나나 주스, 뚱카롱, 오레오 치즈케이크, 치즈볼 등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음식들이 고스란히 일본 랭킹의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Z세대가 사랑하는 화장품 순위 역시 우리나라 브랜드들의 독주였는데요. 1위를 우리나라의 브랜드인 클리오가 차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등 총 5개의 한국 브랜드가 탑10에 들었는데요. 나머지 5개의 브랜드가 해외 명품 브랜드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현재 일본의 Z세대에게 한국이 그들 문화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K-POP의 열성팬이자 한국 드라마의 애청자로도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의 트와이스나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의 아이돌 가수들이 신곡을 발표하게 되면 이내 일본의 SNS에는 일본의 어린 학생들이 커버 댄스를 추거나 아이돌 가수들의 팬 활동을 하는 게시글로 도배되기 일쑤이며 심지어는 한국으로 넘어와 아이돌이 되는 것을 꿈으로 삼는 Z세대들 또한 무수히 많을 정도입니다. 이에 더해 이들은 작년 넷플릭스를 통해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많은 호응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미 한국의 음식들과 K-POP, 드라마 등은 현재 일본 시장 깊숙이 침투해 이들 젊은 세대들에게 크게 어필을 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당연히 혐한 감정을 갖고 있는 일본의 중년층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자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Z세대의 역사의식 부족은 나라를 폐망으로 이끌 것이다 라며 무척이나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들 사이에서 한국과 관련된 새로운 놀이까지 유행하며 이를 지켜보는 일본의 기성 세대들을 그야말로 경악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는 바로 자국에서 한국의 모습을 재현한 뒤 한국에 놀러 갔다 왔다는 설정의 상황극을 즐기는 도안 놀이라는 것인데요. C19 사태가 심화되며 직접 한국에 방문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즐길 수 없게 된 일본인들은 이런 한국 문화에 대한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Z세대가 새롭게 만들어낸 놀이라고 합니다. 도안 놀이는 집이나 호텔 등의 장소를 한국을 본다 꾸미고는 그 안에서 온전히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인데요.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귀여운 자무 세트를 입은 뒤 한국 치킨을 배달시키고 포도주스나 봉봉, 갈아 만든 배 등 한국의 주스를 마시면서 디저트로는 허니버터칩과 같은 우리나라의 스테디셀러 과자를 먹으며 마치 한국에 여행을 온 듯한 기분에 취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프로젝터나 커다란 TV로 K-POP 아이돌 영상,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정말 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일본 젊은 세대의 한국 사랑이 매우 불편하기만 했던 일본의 기성 세대들은 이것을 보고 차오르는 혈압에 뒷목을 잡고서 이러한 놀이에 대해 그야말로 개거품을 물며 날이선 비판을 쏟아내었는데요. 실제로 도안 놀이를 보도한 뉴스 기사에 일본의 기성인들은 한국을 흉내내는 것이 왜 즐거운 것이냐, 어린애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즐기는 마이너한 놀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까지 알리면서 괜히 확대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걸 보도하는 기자가 사실 친한파 아니냐며 못마땅한 기색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기성인들은 그들이 수십 년에 걸쳐 애써 만들어 놓은 반한류, 혐한에 대한 정서를 현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의 문화에 푹 빠져있는 젊은이들을 눈엔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소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세계에서도 현재 인정을 받고 있는 문화가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이는 일본의 내부까지도 들어가 이렇게 그들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의 기성인들은
멋모르는 어린아이들의 치기 정도로 여기는 Z세대의 한국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을 들여다보게 되면 현재 일본 전역에서 정말이지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이 대세가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일본의 넷플릭스 순위는 한국 드라마들이 그대로 정복해버렸는데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가 각각 일본 내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6위, 청춘기록이 8위,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9위를 기록하며 차트의 절반을 한국이 휩쓸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드라마 빈센조 역시 일본 현지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죠. 넷플릭스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 중 하나이고, 실제 시청자층 역시 10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고려해본다면, 사실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이 그들 기성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우 일부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애니메이션, 만화 분야마저 우리나라의 웹툰에 현재 제대로 장악당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웹툰 및 소셜 플랫폼인 카카오 페이지는 일본 현지에서 트래픽과 매출 기준으로 일본 전자만화책 시장 1위를 기록했고, 웹툰 치즈 인더트랩, 시네탑, 유미의 세포들, 노블레스 등은 일본에 진출한 뒤 그들 차트를 휩쓸어버린 것에 더해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며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화 강국이라고 불리던 일본 자국의 작품들은 그렇게 현재 우리나라 작품들에 밀려 초라한 뒤안길로 향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음악 분야까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인데요. 올 3월에 진행되었던 일본 음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인 제35회 일본 골드디스크 대상에서 BTS는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를 비롯해 무려 8개상을 차지하며 골드디스크 대상 다관왕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K-POP이 일본 오리콘 차트 점령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니게 되었죠. 한국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떻게든 물어뜯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혐한 세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일본 현지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한국의 문화가 일본의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막대한 영향들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일본의 문화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거세게 한류가 불고 있다는 평가를 내림과 동시에 일본 문화가 정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류를 불러오게 되었다며 자국 문화에 대한 비판 어린 목소리 또한 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작년 넷플릭스 순위에는 한국 드라마가 탑10 중 5자리를 차지한 반면, 일본의 작품은 단 하나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먹방 세트로 불리는 한국 치킨과 치즈볼 세트가 현재 일본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때 일본의 먹거리는 여전히 과거의 초밥과 우동에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단면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발전하지 못한 일본의 문화가 이제는 자국민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도태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날이 갈수록 세련되어지고 새로운 요소가 더해지는 한국의 문화는 역사적으로 깊은 감정의 골이 있는 일본에까지 다다라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우리의 것을 탄압하고 깎아내리며 한국을 자신들의 문화 식민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야흐로 일본의 이러한 바람과는 완전히 반대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문화적으로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진포터 채널의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재입고 문의가 들어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백진삼인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던 분들도 실제 이 제품을 드시고 극찬을 남겨주신 500여 개의 리뷰를 보시고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구매 행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셔보신 분들이 많을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의 호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여기에 백진삼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미 5천여 개가 넘는 리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그 흔한 TV 광고 하나 없이도 어마어마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품을 드시고 마음에 드셔서 또 다시 재구매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수량이 부족하여 자주 프로모션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설날과 추석 등 큰 명절을 앞둔 시점에야 소량을 입고 받아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진삼 3기력은 기존의 홍삼 제품들과는 성분에서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150년 이상 된 약 3억 원에 가까운 산삼의 DNA를 특허받은 배양 기술로 99%까지 일치시켜 그야말로 산삼 그 자체를 먹는 것과 같은 효능을 담아낸 제품이죠. 특히 자사의 일반 홍삼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 수치가 무려 335배나 많은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이니 효능감이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몸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저희 팀 또한 백진삼을 알게 된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매일 꾸준히 먹고 있는데, 잦은 야근과 수면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필수템이 되어버린 상태이죠. 만약 해당 제품을 드시고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어
불만족하실 경우 이를 100%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인 것 또한 이 제품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네요. 이렇게 엄청난 자신감으로 중무장한 제품이라 사실 소개해드리면 얼마 되지 않아 금세 올매진이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또한 이번에 한정된 수량만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 채널을 믿고 구입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판매하는 기간 동안은 모든 판매 채널을 통틀어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프로모션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주변 고마운 분들께 선물할 일 많으셨죠? 그럴 때 이 백진삼 삼기력은 어떠실까요? 주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 모두가 좋아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실 겁니다. 구매는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